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, 그에 관해서 이제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한때는 소원이 이제 전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 배 터지게 먹고 배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는 게 제 소원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부른 게 어떤 분들은 많이 먹으면 속이 부득기고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뭐 많이 먹어가지고 그 포만감이 저한테 이제 행복을 불러오는 그런 먹보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소화 안 된다는 사람 자체를 전 그 단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. 왜 소화가 안 되지?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 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배가 쑥 꺼져 있고 또 아침에 뭐라도 또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체질이었습니다.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진짜로 많이 먹으니까 좀 어떨 때는 좀 부득기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뭐 뭐든 이제 많이 먹었죠. 먹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이제 예전 같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먹는 방법을 제 경우입니다.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드시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 먹어야 살죠. 근데 이제 잘 먹어야 됩니다. 잘 먹는 게 뭐 비싼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잘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는 게 저는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제가 먹는 이제 방법은 저는 잘밤에 예전에는 이제 잘밤에 뭘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잘밤에 좀 잘 안 먹습니다. 이제 잘밤에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밤에 좀 잠도 잘 깨지게 되고 좀 약간 부득기게 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잘밤에는 차라리 배가 고픈 게 낫지 배부르게는 절대 안 먹는다. 이제 그게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느낀 겁니다. 여러분들도 용어 하나는 첫 번째로 좀 참고를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. 자, 두 번째 이제 저는 아침에도 뭐 채찍국집 가가지고 아줌마 밥 한 그릇 더 주세요.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이제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습니다. 뭐 이제 꼭 밥을 먹어야겠다, 뭐 그런 건 아닌데, 이제 뭐 간혹 이제 좀 저녁에 이제 약간 제가 좀 적게 먹었다든지, 뭐 배가 약간 고픈 상태에서 잠이 자면 아침 되면 아무래도 뭐가 먹고 싶죠. 그러면 가볍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시락국이라고 그러죠. 시락국에다가 밥 뭐 이렇게 조금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 밥에다가 뭐 이렇게 김치전 요 앞에 가면 4,000원짜리 식당이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아침을 가볍게 그것도 조금 남깁니다. 그걸 다 이렇게 먹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가볍게 먹는데 이제 보통 때는 저는 이제 아침을 어느 정도로 가볍게 먹는 거 아니 야구르트 있죠. 이제 우리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든 야구르트 요만한 거 이제 한 통 정도 먹고 그다음에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? 과일. 요즘은 이제 밀감을 제가 많이 먹는데 밀감을 이제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믹서기에 갈고 거기다가 이제 아몬드나 이제 금가류 뭐 이거 저 호두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한 서너 개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. 이제 그 정도 먹고 나면 아침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크게 몸에 뭐 이렇게 그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일을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침은 되도록이면 가볍게 저는 먹으려고 합니다. 이제 근데 이제 하루 중에 한 끼는 저는 조금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보통 이제 점심을 이제 잘 먹는데 점심은 좀 푸짐하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또 뭐 잘 못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정도는 좀 푸짐하게 이렇게 먹습니다. 그 저녁 같은 경우에는 푸짐하게 먹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잠자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제 물만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발효식초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을 좀 비우고 조금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잠을 자는 게 낫죠. 근데 보통 점심을 푸짐하게 먹으면 뭐 저녁까지 뭐 부득기고 할 이유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이제 한 끼 정도는 좀 푸짐하게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고 그러면 못 먹어서 옛날에는 못 먹어 병이 생겼죠.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. 그래서
이렇게 많이 먹는 게 다르지, 약간 배고프게, 약간 부족하게 먹는 거는 그렇게 뭐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두 끼 안 먹는다 해가지고 뭐 홀쭉해지고 그런 게 전혀 없죠.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 살이 이제 워낙 이제 있다 보니까 뭐 큰 이제 그거는 못 느끼는데,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셔야 됩니다. 영양이 부족하다. 이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,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조금 절제를 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영양이 내 몸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로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이어트를 실패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이제 일정한 영양이 이제 필요하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의 칼로리 또 뭐 단백질이니 뭐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게 충분히 들어오면 음식에 대한 식탐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든지 뭔가 이제 딸린다든지 하게 되면 음식을 한번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식탐을 내게 되죠. 그러면 과하게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실 때 가볍게 조금 소화가 잘 되고 과하게 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소가 이제 충분한 거. 그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과일 주스만 이제 과일만 믹스해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걸 한 서너 개 정도 넣음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영양소들을 거기다 보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뭐 아몬드나 이런 거는 마트 가면 요즘 깨끗하게 포장돼가지고 이거 팝니다. 요 한 통에 뭐 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. 그리고 뭐 호두 같은 것도 돈 그렇게 얼마 안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놓고 뭐 회사에서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를 하게 되면 너무 막 이렇게 식탐하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, 이게 제가 좀 많이 겪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이제 뭐 장이 뭐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장에 보면 특히 대장에는 이제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우리 인체 중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생물이 있지만 장내 있는 미생물들이 제일 종류도 많고 또 양도 제일 많고 또 하는 일도 제일 많습니다. 개들이 이 개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,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, 건강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입니다. 동물성보다도 식물성들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좀 좋아하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좀 뭐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섭취를 해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또 걔들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영양분들도 잘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뚱뚱한 사람들,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뭐 100kg 뭐 105 뭐 107까지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. 저는 이제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살이 이렇게 쪘는데 어떻게 영양실조냐. 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자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언급을 하는데, 이제 거기에 제가 공감을 했었습니다. 공감을 하고, 그리고 좀 영양가 있는 것,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도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을 조금씩 골라 먹었고, 그리고 하루에 오늘 요 정도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은 섭취했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억지로 뭐 꼭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옛날에는 한 끼 안 먹으면 내 평생 다시 못 찾아 먹는다 해가지고 기어이 먹고 잤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이제 식탐은 안 내죠. 그래 조금씩 먹더라도 영양분들을 골고루 이제 내가 좀 섭취를 했었을 때 그것도 소화 잘 되게 이렇게 균들을 미생물들을 넣어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발효시켜 가지고 섭취를 했었을 때 오히려 식탐이 덜해집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살도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먹고 그다음에 뭐 이제 비싼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잘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음식들,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, 그리고 그때 딱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영양소들을 소화 잘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거, 그게 저는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새벽에
오늘도 지금 새벽 4시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모자를 쓰는데 이제 오늘은 노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.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잘 먹는 거 그 개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.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잘 먹는 거라는 걸 잘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음식 보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음식을 찾아 먹고 또 그렇게 자녀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제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좀 많습니다.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뭐 큰 그거 문제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모자 이쁜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